확 밀리는 느낌이 났는데? 이거 뭐 몰래 카메라야 뭐야? 그냥 일부러 그래? 오우 형, 저기 이 영화에서 머리 한번 자르자 진짜. 와. 아, 머리 한번 자르야 되는데? 야, 너무 길다. 아 너무 너무 나왔어. 예, 머리 한번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르긴 잘라야 돼. 너무 옆에가 많이. 더 시원하게 확 쳤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머리 감는 것도 귀찮지. 아까지 감는 것도 귀찮고 샴푸도 아까워. 그럼 자르면 되겠네. 여기 뭐 한 2-3만 원 하겠죠. 아 근데 너무 비싸. 뭐라고? 비싸 비싸. 2-3만 원 너무 비싸. 뭐 얼마? 그냥 뭐 미용 학원 같은데 없냐? 견습생들, 견습생들. 너 어떻게 라이브 방송 그거 보니까 네가 머리 직접 깎? 난 내 머리 내가 깎지. 이거 네가 깎은 거라고? 어, 난 내가 깎아. 모자 벗어봐. 투블록 좋지, 투블록. 투블록이야? 어, 나 이 머리 이거 이렇게는 깎을 수 있어. 쉬워. 딱 그 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올리면 돼. 드디어 2부 랩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아. 진짜로 머리 깎는 거니까. 그럼 15,000원. 아니, 잠깐은 보는 거야. 강남 가면 시간. 그럼. 너 머리처럼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상 이렇게 만세 한 번만 같이 봐봐. 가슴을 댄 것처럼.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와. 아, 방구가 또 부드럽게 잘 깔리네. 나 왜냐면 이게 샴푸가 많이 들어가 버려. 애견 미용하는 것 같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럼. 아, 깔끔하게 해야지. 옆에라. 옆에 싹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봐. 와. 약간 홍명보이 약간 저 어떻게 2002 월드컵 때 한 회사의 대표 같아? 어. 한 회사에? 이는 살짝만 해줘. 뒤에만 살짝만. 머리는 사람의 얼굴이야. 뿌리실 나냐? 졸라. 와이스! 와이스! 야 뭐야 이거! 앉아봐. 잠깐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씨. 아 그릇이 없어. 나 모른다. 뭐 어떻게? 아니 뭐 잘못됐어? 아, 확 밀리는 느낌이 나는데? 토요일 날 중요한 미팅 있다 있잖아. 난 모른다. 뭐야 이거 뭐 몰래 카메라야 뭐야? 그냥 일부러 그래? 뭔 일부러 그래? 나 진짜 없어 그랬는데. 아 몰라. 아유 왜? 내가 아니 여기서 일하는 데잖아요. 아씨. 아 그릇이 없다니까. 없어서 그런 거야. 아 진짜 웃을 일 아니야 광수야. 아 토요일 날 중요한 미팅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돼? 그럼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일단 그대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형 뒤에 다시 한번 봐봐요. 아니 뭐 죽이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지금. 방송은 방송이라고 쳐도 너무 많아. 미팅 있다니까. 아. 뭐 하고 뭐지 그렇지 맞춰야지. 여기까지 다 이렇게 또 여기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어떤 미팅이냐 따라서. 아니 여기서 네가 봤을 때 그냥 이게 정리가 돼. 정리 돼 여기. 아. 이거는 방법이 없어. 중요한 미팅 이대로 가면 미팅이 성사가 안 돼.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름답게 미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 여기를 그냥 옆에를 이렇게 맞출까? 아, 내가 한번 더 최대한 맞춰볼게요 한번. 살짝만 그거 다듬어갖고. 아 진짜 장난치지 마. 여기만 이렇게 해요? 머리에 또 뭐 있나? 여기 이 알지? 아니요 야 왜? 아니 사도 있을 수 있잖아? 이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건 좀 그렇지, 아무래도. 약간, 아, 맞춰야지. 나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어? 미안한 마음은 아니, 나 진짜 깜짝 그래, 내가. 나 몰라.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 아예 몰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일부러 아니야. 자기 분량 나오게 하려고. 내 분량 관심이 없어. 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통 꺼내놓고 그릇이 없는데. 어때, 좀 심각해요, 지금? 보이지 않아. 심각해. 아직도 내 사랑 하나. 이해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니까. 야, 아니, 광채 형.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왜 그런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봤을 때 거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어. 자기 분량 나오려고? 아니면은 뭐 좀 욕심이 생겼고. 아니, 지금 안, 요, 나를 앞에... 완전 비호감으로 만들려고 하고. 앞에서 보면 2002년도 홍명보 감독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야, 여기까지는 나도 좋다니까. 어, 근데 어. 뒤에가 여기 너무 쑥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돌아봐봐요, 뒤로. 아니면 뭐 이거는 네가 나중에 네가 맞춰줄 수 있는 거래. 아, 난 맞춰줄 수 있어. 이번에는 그냥 여기 좀 제대로 그냥 맞춰보자. 그럼 이거 뭐 최선은 다해야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하지만 맞춰주면 잘 되고 있지. 어. 젓가락. 이건 아니에요. 아니 형 진짜 몰라요. 아니 형 몰라요. 이거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가 아니야. 나 일부러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고 이게? 나쁘지. 야, 내가 내 걸. 야, 나 진짜 나 진짜 시험 됐어. 목주름. 아, 그 놀리지 말고 형, 나 진짜로. 아, 근데 나쁘잖아. 아니, 또 아니야, 네가 뭐였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아, 나 미친. 맞춰줘야 돼, 나 이거. 이거 진짜. 오, 야, 되게 잘 나간다. 헤이다라는 판단하네, 야. 얼마만에 이렇게 머리 잘라본 거야? 지금 뭐, 한 6개월 만에 잘라. 와, 파워에이드. 이 자신 없는데. 뭐가? 응. 못 맞출 것 같아, 진짜. 이 구도를? 네. 머리 구도. 이만큼 하네. 나 진짜. 아니. 겁이 난다, 겁이 나. 자신이 없다. 볼 때, 가만 있어봐. 이거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아. 나 진짜 자신이 없다니까. 어, 괜찮다, 야. 나 그럼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아니, 뭐, 닦을 때 수블로 가야 되나? 아니, 알았어, 아무튼. 투블럭 아니야? 투블럭? 투블럭이라며. 그 보도블럭인데 지금. 보도블럭. 와, 요거는 이제. 아, 시원하게 시원하다. 잠깐만. 아, 주위에 미팅 있다니까요. 잠깐 있어봐. 더 이상 안 밀어도 될 것 같아. 저기서 짧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껴도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있어봐. 나쁘지 않아. 있어봐. 점점 삭발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지금 나 느낌이 있어. 어, 얼마야? 나쁘지 않아. 아니, 어? 아니 너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 맞추고 있는 거라며. 여기 완전 다 맞추긴 맞췄는데 다 맞춘 건 맞는데 점점 좀 짧아지는 느낌이 나는데. 야, 서림사 보면 이런 친구.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어, 형이 봤어. 어, 야, 좋다 이거. 알았어 그, 이제 거기서 어, 괜찮다, 야. 그나마 낫지. 어. 괜찮지? 완전 비호감인데. 아니야, 괜찮아. 형이 맞아요? 한번 부호 형 머리 약간 숙여봐봐.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게 훨씬다 훨씬 예전보다. 진짜로? 아, 예전에 너무 급수가 길어서 너무 더러워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노숙자 거지 이런 느낌이라면 완전 센 거지. 지금은 약간 그 중국 그 연희동에 가면 만둣집 하시는 그 분 중에 이렇게 이런 스타일 많으시거든. 예.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게 그나마 더 머리가 나은지 댓글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야. 아니. 이거 빼서 괜찮아. 저거 통대야죠. 와, 냄새가.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1편부터 쫙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편부터 보세요. 3편. 오.